한 달에 노인 100명 이상, 애들은 50명 이하로 태어나는 제철 씨가 요즘은 고교 평준화에 대해 찬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. 교육계까지 이념 전쟁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. 매년 신생아 출생이 전체적으로 600명 이하, 몇 년 지나면 500명, 300명 이하로 떨어져 향후 10년이면 중학교부터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찬반 논쟁에 의미가 있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애들은 적은데 교육 논쟁은 뜨겁습니다.